올해는 인생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해가 올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3년 전뭐 짧으면 2년 전부터 이렇게 왔어요. 뭐 다시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뭐 어차피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도 있지? 있어요? 그냥 아이 씩씩하게 있고요. 얘기하셔도 돼요. 왜 목소리가 다 죽었어? 중학교 아이 하나 있고요. 네.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혼했지? 네. 그죠? 이혼했어요. 이혼했구나. 그죠? 인생이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해야. 아, 네. 그래서, 네, 왜 시작되겠습니까? 이제 나 혼자다. 근데, 후회 안 하세요? 이혼하신 거? 뭐, 이혼한 거. 이혼은, 뭐,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근데 이혼도, 해고 희한한 경우가 더 많거든? 근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남편하고 사이도 좀안 좋긴 했지만, 다시 이런 말씀 좀 드리게 그런데. 바람났죠? 맞아? 그래서 그런 거잖아. 네. 아, 그래서 잠깐. 근데 뭐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아니야, 그냥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사귀고 있다가 서로 각자 가정이 있었거든요. 남자, 그러니까 지금 만난 남자가 예, 남자분도 같이 이혼을 하기로 하고, 저 먼저 이혼한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애들은 누가 키워? 애는 제가 키워요. 본인이 키우고? 예. 그냥 그래서 봐드릴게. 그래서 남자분은,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먼저 이혼하고 네. 남자도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랬죠. 본인이 먼저 이혼을 했다. 그 2년 전이고 네. 남자는 아직 이혼을 안 했다 이 소리야? 아, 그래서 아주 막저 언제 이혼이 될지 본인은 이제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속이 타서 2년째? 네. 이게 이혼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아주 잠을 못 자겠어요. 이혼이 또 방어 안 선택 될까 받고 봐도 걱정이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건지. 있다. 제가 아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냐? 그러면 이혼한 거는 이제 후회는 안 하세요? 본인? 네. 아, 진짜? 그럼 그냥 볼게요. 제가 봤을 땐그 남자는 이혼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랑도 내가 봤을 때는 이별 수가 없고. 그 적집은? 네? 지금 본인 남자로 보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 신랑이 아니라 남자친구로. 남자 직업이 뭔데요? 보험회사 다녀요. 보험회사? 네. 말은 잘하겠다. 보험 다니니까. 그죠? 혹시 와이프도 네. 뭐 일을 하나 해, 그 사람 와이프도? 약사예요. 약사? 약국 운영하고 그쵸? 있어요. 네. 왜냐면은 둘 사이가 거리감은 네. 있게 살아가는 사이는 맞는데 서로서 그렇게 막 간병을 섞고 뭐 하고 있는 가정으로 비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두 부부 사이가 거리감은 있어 보여. 살면서 무게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이혼하겠다 뭐겠다 그런 가정으로 비치진 않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항상 싸우고 그 부인에 대해서도 안 좋게 얘기하고 항상 그랬는데 무슨 사이가 좋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요. 이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이 남자가 이혼 안 했어, 그럼 본인 어떻게 살 거야? 저 지금 뭔 일을 해요? 네, 지금 뭔 일? 부동산 공부하고 지금 조금 이제 취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려고. 부동산 쪽으로? 예. 하면 잘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혼하고 같이 뭐 하더라도 같이 할 생각을 하고 좀 의지도 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아니 없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혼을 했는데
그럼 안 되는데 진짜로. 어떻게 걔 먼저 야 너 먼저 이혼해 그리고 나 함께 하지 그랬어. 무슨 여자가 어 남자가 먼저 그런 걸 딱 패기 있게 보여줘야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딱 끌려가는 거지. 누가 이렇게 급하다고 내가 먼저 이혼했어. 그 혹시 그러면 둘 사이에 이혼수가 뭐 없어요? 그 부부 사이가? 이혼수? 예. 그래도 사이 나쁠 때 엄청 싸우고 뭐 이혼한다 그러고. 싸우는 거 봤어. 아, 예, 제가 좀. 내가 얘기해줄게요. 네. 본인 사주팔자는 이렇게 나와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네. 기가 얇아. 그리고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건 나도 알겠어. 헤어진 신랑이. 근데 이별수가 되지 않아서 헤어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별수가 있어야 꼭 헤어지고 이별수가 없으면 꼭 안 헤어지고 아니야. 이사도 내가 하는 날, 손 얹는 날, 좋은 날 잡아서 이사하고 결혼도 좋은 날 잡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날 잡고 결혼하잖아요. 흔히들. 교회를 믿든 뭘 믿든 다 그리 살아요. 근데 이혼도 내가 해서 될 때가 있고 내가 조금 움츠릴 때가 또 있어. 어? 어느 해는 내가 이혼했는데 야, 나 더 이혼하고 야, 어차피 할 건 빨리 해! 이러잖아. 예. 근데 폭풍을 빨리 만나면은 조금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이혼해도 되거든. 예. 그 폭풍이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파도로 맞아봐봐. 그지? 근데 고개시 조금 지나간 해 하는 게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자숙할 수 있는 시간에 본인이 먼저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 힘든 거야. 배에서 애가, 어린아이가 먼저 태어나버리면 칠사똥이, 육사똥이, 팔사똥이 있죠. 걔네들은 실험관에 들어가야 되잖아. 웬만하면 또 아파. 어차피 이제 권장해질 거지만.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좀 미리 나왔다라고만 봐. 예? 신랑하고의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물론 뭐 부부끼리 문제는 다 많았겠지만 평상시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본인 가정에서 남자가 본인 신랑이 네. 자꾸 신랑이 얘기하는 거 싫죠? 좀 할게요. 네. 신랑이 내가 보기엔 샌님이야. 응? 네, 맞아요. 그죠? 내가 너무 답답하고 네. 행복한 걸 잘 못 느꼈어요, 진짜. 그러니까 누구는 아껴주는 느낌이 없었어요. 아니,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샌님은 이래도 흥 저래도 흥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사람이 두들겨 패면은 팬다고 지랄. 너무 잘해주면 무르다고 지랄. 이렇게 지랄이라는 걸 써요. 왜? 그건 잘못된 마음이거든. 근데 뭐 내가 봤을 땐 본인은 시집을 못 간 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 바람이 마야. 내가 말한 말을 잘 쓰죠. 이 마는 뭐냐? 이 남자가 당신한테 마야.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만난 알고 지낸 지는 좀 많이 오래됐어요. 뭐 얼마나 됐는데? 아니 우리 사실은 셋이서 그 셋이? 아 지금 남편이랑 셋? 아니요 남편이 아니고 제가 말을 좀 하기가 그냥 얘기해봐 괜찮아요. 뭐 무당집에 와가지고 사실은 제 친구 남편이고요. 그분이 지금 저랑 바람 피는 분이 그 친구 와이프도 제 동창이고 다 우리 세 명이 다 동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셋이 그러니까 지금 만나신 남편하고 네. 그 남편 와이프가 본인하고 셋이 동창이라는 거예요? 네. 뭐 고등학교 뭐 동창 뭐 중학교 동창 뭐 이런 거?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맞아요? 네. 지금 그 친구는 자기 남편하고 저랑 그런 거 모르고 있고요. 아무 네, 젊지 세월이 길잖아요. 근데 물론 뭐 처음 듣는 얘기나 이런 건 아니야. 내용은 아닌데 예, 날 좀 봐봐요. 이런 경우를 내가 많이 봤다. 그런 비슷한 경우도 내가 많이 봤거든. 그 네. 경우와 확률을 갖고 점을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를 내가 또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는 예,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예, 낭패본 형이다. 예, 동창끼리 내가 보기에는 불장난했어요. 둘이서. 그럼 불장난은 언젠간 불은 꺼져요. 이건 사랑의 불씨가 아니라 장난의 불씨란 말이야. 그 장난 불씨가 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돼? 에? 망신스러우지. 어? 애들이 불장난해갖고 잘못해봐. 집 태워먹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죠? 사랑의 불씨는 뭐 조용히 탔다가 불씨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이거는 망신, 장난 불씨란 말이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 남자를 너무 잘 믿었고. 뭐 남자가 그럼 지금도 이혼하고 올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자꾸 빼요?
자꾸 좀 제가 뭐 물어보면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도 않고 저 2년 됐다 그랬나? 네 연락도 좀 예전보다 뜸한 것 같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저를 봐요 뭐 재졌어요 나한테 재진 건 아니잖아 네 정신 차려요 어, 네? 어떻게 정신 차리시고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점 아니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 그 남자가 이혼 안 해 근데 거기서 본인이 이혼하게끔 만들 수는 있겠지 가서 깽판 치면 되겠다 뭐 다 동창이라며 네, 네. 네? 아, 근데 그거는 상상이 좀 안 되죠 그렇죠 예 이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스스로가 이혼하고 오진 않습니다 그 남자 또한 본인이 그렇게까지 행할 거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 겁을 안 먹어요 그 남자는 여유가 있어요 예 본인을 아니까 본인 되게 물렀어 이 멍청하진 않는데 생각이 정이... 너무 짧았어 정? 그 사람 말을 믿고 저도 먼저 하고 오면 바로 이혼한다 그래서 그 말 믿은 건데 안 돼요 제가 아까 첫 점사가 뭐라서 새 인생을 살겠네요 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 새 신이 참 험한 신입니다 예? 꽃신이 아니라 내가 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혼한 거 후회 안 하는데 후회 안 한다며 네. 그러면은 제가 악담을 하는 거라서는 아니에요 내가 보면 곧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점사를 줄게. 본인이 근데 할 것 같진 않아. 아, 얘기해 주세요. 죄짓는 기분으로 들고 나중에 후회가 한번 되겨올 겁니다. 올해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여자들이 어때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막 가슴이 시리죠? 네. 찬바람이 불어야 돼. 지금 봄바람이야 아직까지는. 그때쯤 되면 돌아보게 될 거야. 그러면 예, 내가 아까 남편 새님이라고 나왔지. 네. 이 남편이 뭐 본인한테 막 못한 건 내가 보기는 없어. 뭐 얘기 잘 안 들어주고 뭐 했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본인도 새님이거든. 둘 다 새님끼리 있으니까 외롭고 막 쓸쓸한 느낌인 거야. 어? 너무 잘못이신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사실. 그죠? 네. 둘 다 새님이야. 그러니까 뭐 말이 그래 좋아 새님이지 물렀다 이거야. 네. 근데 물렀는데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지금 본인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인데 본인 가족한테 피해를 줬어. 어? 지 아이들. 네. 뭐 애나 없냐? 아니, 제가 그냥 말을 길게 안 할게요. 이건 뻔한 거야. 이 남자는 안 와. 절대 안 와. 본인이 근데 그게 분하면 가서 깽판 쳐. 어? 동창생 머리 잡고 흔들든가, 어? 해. 그 마누라한테 이르든가. 그거 아니면은 네. 그 남자 안 깨집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점사를 준다 그랬지. 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바람은 잘못된 거야. 근데 사람인지라. 그죠?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고. 또 제일 가까운 또 동창생이네. 그죠? 근데 본인은 좀 더러운 바람이야. 또 친구잖아. 나 말 그냥 편하게 할게요. 네. 자기 친구잖아. 여자가. 아내가. 맞지? 네. 친구한테 재짓는 마음으로 이 남자를 용서는 못해도 그 가정을 풍파시키지 말고 지금 이 남자 당신 남편한테 다시 돌아가 네?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라고 하고 재짓는 마음으로 빌라고 그걸 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돌아가 내가 아까 첫 점사가 새 인생을 시작하시겠네요 근데 좋은 소리가 아니었어 어? 험한 신을 신는다 새 신이 아니라 했으면 그 험한 신을 지금도 신지 마시고 네. 다시 돌아가서 내 신을 신어. 그래야 당신이 몸도 편하고 마음 편하고 시간 흘러서 잘했다 하지. 지금 이대로 가면 본인 혼자서야 공인중개사는 남편이랑 같이 다시 돌아가서 할 수도 있는 거야. 본인 내가 보면 그 직업은 잘 맞아. 저한테 잘 맞아요? 예, 잘 맞아요. 뭐 자격증은 땄어? 안 땄을 거 아니야. 곧 딸고 이제 가게도 하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 부동산 찾아서 저도 독립해서 일단은 일을 할 생각이고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네. 제가 그냥 뻔한 얘기처럼 짧게 해줄게요. 네. 이 남자 지금 접고 어? 네. 더 이상 개짓지 말어. 바람이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은 직업은. 네.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바람을 펴야 또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바람을 폈으니까 너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야 그죠? 하지만 인간이지라 바람 날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도리는 있어야 되고 정도는 있어야지. 그죠? 네. 저도 친구 많이 남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뭐 많이 그 친구랑은 친했어? 네. 근데 그러면 뭐 더 할 것도 없고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계속. 그러면 죄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 응? 예의하지 말고 본인이 내가 보기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했겠지. 수천 번도 수만 번도 했을 거야. 이? 근데 그 지금 그 마음이 예의 소리가 그 듣는 그 기운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네. 지금 그게 정답이야. 돌아가고 당신 남편한테 본인이 가든 안 가든 나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답은 줄게. 연을 끊지 말고 혼자서 공인중개사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나가든 내가 보기에는 시험문은 좋아해. 하지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이야. 어? 네. 알았어. 내년도 턱걸이인데 후년에는 반드시 되고 시험이 네. 내년에는 턱걸이도 될 수 있는 운이 또 비친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직업은 갔대. 또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잡생각이 사라지죠. 그렇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이 만난 남자 내가 뭐 끊으라고 방가고 끊지 못하겠지만 밀어내야 돼. 이제 본인 마음속에서 이 남자 밀린다고 해서 이 남자 또 안 가요. 왜? 이 남자는 본인 이 남자 여우야. 어? 본인 되게 무르게 생각한단 말이야. 아 쟤는 저러다가 말 거야. 야 네가 무슨 폭탄을 터뜨리겠냐. 제가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 이게 안 그거 당연하지. 당신이 삶을 위해서. 그렇지. 저도 만약에 그쪽이 이혼을 못한다면 저도 다른 생각을 해야죠. 제 삶을 생각. 그게 정답이야. 그런 생각 뭐 오늘 여기서만 했겠어요? 아 근데 하루 수천 번도 했겠지.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더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 같고 저도 이런 얘기 누군가한테 확실히 듣고 싶었거든요. 참 빨리 깨닫는다. 예? 그냥 여기 오면은 하루 종일 그냥 아 그래도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좀 마음은 좀 덜 힘들다. 빨리 깨닫는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예? 남편이랑 연을 다 끊지 말고 애들한테나 잘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이혼했으니까 이제 바람이 아니라 연애가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남편도 안 돌아가면 그러면 적어도 친구 남편 이런 정도에 벗어나는 연애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